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히릿!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작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곡을 하나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인 작업이냐, 의뢰가 온 작업이냐. 우선 뭐 개인 작업, 뭐 제 앨범이나 뭐 DOG 앨범 자체는요, 뭐 굉장히 작업 속도가 더디면서 빠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그 장르를 그냥 해요. 저는 MR이죠. MR 반주를 만들어요. 지금 유행하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의 반주를 만들어요. 멜로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다음에 멜로디를 붙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멜로디 쓰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주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잡아야거든요. 그거를 뭐 피아노, 베이스, 기타, 뭐 드럼 세세하게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작업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멜로디 라인은 금방 나와요. 뭐 그냥 뭐 저는 이런 뭐 스캇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즈에서 보시면 뭐 음악 나오는 거 스타비드비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되게 멜로디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멜로디 작업은 훨씬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야마있는 멜로디가 나오는 게 좀 걸리는 거지. 의뢰가 들어온 작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거의 뭐 슈가맨이나 뭐 부르의 명곡 그런 거 몇 번 참여해봤었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안에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요. 좀 쫓기듯이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많은데 그래도 완성도는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 의뢰 한쪽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작곡을 해달라고 해요.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이런 류의 음악을 해달라는 레퍼런스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작업이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거의 마지막 전날 한 2, 3일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 있어요. 되게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의뢰가 들어온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받아야 하니까 돈 때문에 3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이제 해볼까 하고 이제 움직이다가 촉박한데 그러면 갑자기 뭔가 머리가 팍 맑아지면서 하늘에서 멜로디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들어봐요. 왜냐면 이날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날 이제 다시 자고 일어나서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이 전날에 완성이 돼버렸어요. 저는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좀 뜸을 들여서 보내요. 이제 하루 전에 늦게 보내는 거죠. 이 한 3일 전에만 보내면은 또 수정해달라 그래요. 수정해달라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 전날 좀 늦지막지 보내면은 웬만하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럼 끝.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미리 막 이렇게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거의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저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날 만들어서 뭐 그날 해버린 그런 곡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작곡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지금 퍼져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런 스타일의 작곡 스타일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요즘 음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좀 음악하는 사람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음악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음악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음악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없는 이런 싸움판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음악을 하고 계신다면은 당장 음악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지금 솔로 앨범 준비 중이니까요. 계속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곡은 많아요. 굉장히 곡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 뭐 쫓기듯이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찾아뵐 예정이 오니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